오늘은 격투 레전드죠. 피터 아치 대 일본 코우키 선수 대결입니다. 피터 아치는 옆집 아저씨 같은 푸근한 외모로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레전드 선수죠. 저도 좋아하는데 코우키 선수는 미스터 가미카즈라는 닉네임 사용하고요. 일본 헤비급에서 나름 반기 좀 끼는 선수고 얼굴이 포탄 같아요. 네. 가미카즈 겁도 없이 레전드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피터 아치를 일본으로 불러서 경기하게 됩니다. 자, 시작하는데요. 로우킥 차는 가미카즈. 묵직한 로우킥. 피터 아치 좋습니다. 펀치 치면서 로우킥. 자, 원투 후계 복부 하이킥 콤보. 지금 물 흐르듯이 잘 쳤고요. 제대로 들어갔죠. 예. 자, 레프트 훅 두들기고 로우킥. 지금 방역한 가미카즈 어림없는 펀치. 가미카즈 다시. 예. 어림없는 로우킥. 예. 레프트 연타 로우킥 묵직하죠. 다시. 자, 지금 초반인데 확실히 클래스가 다릅니다. 관장님과 거의 관원 수준의 차이가 나는데 가미카즈 로우킥 차는데 약합니다. 지금 로우킥 수업 들어가는 피터 관장님, 피터 관장님 수업에 피터지는 가미카즈 관원. 자, 지금 기초부터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상한 별명 쓰고 다니는 제자가 정신 차리길 바라면서 관장님의 사랑의 메타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저거 맞고 정신 차리면 다행인데. 자, 정신 못 차릴 것 같아요. 형님. 예. 사랑의 매 지금 정신 못 차리죠. 가미카즈 나도 때릴 거라는. 한 대 때리면 3대 4대가 지금 날라옵니다. 예. 펀치 내기도 무서울 것 같아요. 가미카즈 로우킥 방어를 전혀 안 하는데 무슨 똥배짱이에요. 나중에 한쪽 다리 없이 싸우려고 하나. 깽깽이로 이렇게 퉁퉁 부어올릴 것 같은데요. 방어를 전혀 안합니다. 가미카즈 복부 두방 들어가 로우킥. 다리 마사지 서비스 들어갑니다. 단점은 일주일 동안 다리를 못쓰게 된다는 점이고요. 강력한 다리 마사지에 일본 고객 감동했어요. 지금 진하게 느껴지는 여운. 정신 못 차립니다. 일어나면 안될 것 같은데. 다시 시작하는데요. 원투 하이킥 다시 장렬. 심판 지금 경기 멈춰야 될 것 같은데 너 심판한테 뭐 잘못했냐. 예, 심판이 자국민 뭐 잘하는데요. 오늘은 잘 안하고 있어요. 예. 할 수 있냐고 물어본 것 같은데 할 수 있다는. 안되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쓸데없이 오기를 부리고 있어요. 가미카즈. 예. 조심하게 펀치 로켓 강하게. 지금 2차 대전 때처럼 얼굴 폭탄 싣고 날아갔어요. 가미카즈 지금 바닥에 내리꽂혔고요.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가미카즈 지금 샌드백 모드 했습니다. 피터 형님 두들기는데 때릴 곳이 너무 많아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디부터 때릴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피터 아치. 자, 니킥 장렬합니다. 내시처럼 뒷걸음질 치는 가미카즈 결국 심판 경기 중단합니다. 강하게 들어가서 다운 됐고요. 피터 아치 지금 어나더 클래스를 보여줬고 가미카즈 죽은 거 아니야? 동료도 올라오는데 가미카즈상 다이저브셋스까 하면서 물어 못해요. 지금 확인해 보는데 다행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피터 아치 가볍게 승리를 가져가고요. 너무 쉽게 이겨서 파이트 버니 받기도 뻘쭘한 상황 같아요. 지금 반만 가져갈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트로피하고 지금 부상이 주어지는데. 자, 부상이 사케 1년치 증정권. 야, 누가 먹는다고 그런 거지. 피터 아치 지금 황당한 표정이고요. 경기의 주요 장면 보면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